이제 떠나는가? 예, 계속해서 오블루스를 찾아야 하니까요. 데이드 씨도 그린델 마을로 보내드리고 말이죠. 잘 가게. 에이, 미르 씨도 참, 좀 더 따뜻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라고요. 그래야 합니까? 저기 말이야, 이제서야 위화감이 든 건데, 저 파랑머리 아저씨 우리한테는 반말을 쓰면서 카라 씨한테는 꼬박꼬박 존댓말 다 챙긴다? 그러게. 그동안 섭섭하게 대해서 미안하네. 본의가 아니었지만 폐를 끼친 것 같군. 아닙니다, 촌장님. 일이 잘 풀렸으니 다행입니다. 그래, 일단 빨리 저 광산을 점거하고 있는 무단 침입자 놈들부터 몰아내야지. 감히 어디서 내 광산을. 이봐 아저씨, 참고로 말하자면 모두의 광산이야. 그리고 광산 독대문에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고. 뭐, 공공의 척부터 일단 물리쳐야겠지? 어쩌면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에도 본래 성격은 안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나도 언뜻 그런 기분이 든다. 자네들에겐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덕분에 마이더스가 정신을 차렸어. 아닙니다. 루스 씨가 많이 힘이 되어주신 덕분입니다. 그래, 이걸로 슬슬 수정 광산 계획도 다시 건드려봐야겠군. 마이더스가 정신을 차렸으니 말일세. 이걸 받으세요. 이건? 치유의 샘에서 떠온 샘물이에요. 여행하시는 동안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로라 씨. 그럼 떠날 시간이군요. 오블루스도 벌써 두 개나 찾았고 일이 슬슬 풀리는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대들에게 아델린 여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제 그린델 마을로 갈 시간이군요. 그린델 마을에 데이지 씨를 데려다 준 후 델리오 영주성으로 가면 되겠군. 빨리 출발해요. 이러다 해질라. 술술 출발하죠, 슈발만 씨.
애가 저물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빨랑빨랑 좀 가지. 발맛이가 뭉구적거려서 그렇잖아. 뭉구적거리다니? 마물들 때문에 이동이 느려진 것도 내 탓이냐? 네펜데스가 총알을 쏴대는 것도, 티키가 똥폭탄을 누는 것도 다 내 탓이냐? 슈발만 씨, 진정하세요. 그래, 발마 씨가 참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같은 패턴에 당하면서 그때마다 흥분하면 오래 못 살아.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이동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야 할 것 같군요. 나무를 구해와서 불을 피워야겠네요. 가두가두 까무잡잡한 까마귀들만 나오고 기분 나쁜 곳이다. 이 계곡만 벗어나면 곧 그린델 마을로 가는 길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섬 같은 게 보였는데 내가 잘못 봤나? 그건 버려진 요새다. 과거 신들에 대한 신앙심을 지키고 있던 귀족들이 타르타로스 결계진이 펼쳐진 이후 왕과 영주에 대항하면서 머물렀던 요새지. 왕의 군대가 휩쓸고 간 덕에 지금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이름 그대로 버려진 요새가 된 곳이야. 저기서 오볼루스의 기운이 느껴져. 오볼루스라고요? 응. 하지만 오볼루스인 것 같으면서도 오볼루스가 아닌 것 같아. 오호, 그럼 저 버려진 요새에 오볼루스가 있다는 건가? 가는 곳곳마다 오볼루스가 튀어나오다니, 이거 일이 쉽게 풀리는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면 한 번쯤 들렀다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잘하면 오볼루스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말이지. 그렇게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은 아니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요새에 쉽게 접근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왕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저 요새를 점령하지 못한 채 버려둔 이유가 있어. 이기고 점령을 못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마지막까지 신의 충성을 다했던 성기사들과 사제들이 왕의 군대에 의해 최후까지 몰리게 되자 마지막 방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유령이 되어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했다고 하더군. 실제로 요새를 처음 점령했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전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군사들은 그것이 죽은 성기사들과 사제들의 원령들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믿었지. 오, 그러니까 발만 씨 말은 유령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거네. 발만 씨, 어린애도 아니고 유령이 무서웠던 거야? 누가 무섭다는 거냐? 자칫 위험할 수도 있으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참나, 용도 쓰러뜨린 무적의 팀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정확히는 쓰러뜨린 게 아니라 오볼루스만 빼앗아서 도망친 거지만요. 그냥 그린델 마을로 바로 가면 안 되나요? 여기 왠지 오싹오싹해서 무서워요. 무슨 소리야!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오볼루스! 오볼루스!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잠자리에 듭시다. 이렇게 불을 피워놓으면 요새의 망자들도 가까이 못 올 겁니다. 역시 유령이 무서운 거였어. 안 무서워! 코고 울지 마!
손을 참 다 깨버렸네. 줘라. 엄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핑크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빨리 달려갈 거니까. 에휴, 다시 잠이나 자러 가자. 어?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일어나셨어요, 핑크씨? 이 우리는 뭐야? 동물원 서커스도 아니고! 자고 있는 동안 병사들이 나타나 우리를 습격했어요. 오볼루스를 빼앗겨버렸어. 오볼루스를 빼앗겼다고요? 병사들 사이에 란더스 일행이 끼어있었어. 그 아줌마가 귀엽고 일을 망치는구나. 누가 아줌마라는 거냐, 꼬맹이? 꼴들이 좋군. 그러게 진작에 오볼로스를 내놓았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당신들. 어머나, 이거 무서운걸. 금방이라도 나와서 우리를 칠기세는? 하지만 어쩌나, 이제 너희들은 그 우리에서 평생을 썩다가 까마귀 밥이 될 건데. 대체 발맛이나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판국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깨어나셨어요? 밝지마. 제발 밝지마. 참고대였군요. 여긴 어디지? 일어나셨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누군가 목덜미를 후려친 것 같았는데. 이제야 깨어났군, 슈발마. 란더스, 니놈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자네 덕분에 오볼로스를 두 개나 얻을 수 있었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 녀석, 이실리아시를 어떻게 한 거야? 너무 흥분하지는 마, 슈발만. 가져간 것은 오볼로스뿐, 사람에게 손을 대진 않았으니까. 이 자식! 그럼 다음에 또 보세. 너희들, 이자들의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란더스님. 오볼루스를 빼앗겼다는 게 정말일까요? 이실리아 씨를 찾으면 진위를 알 수 있겠죠. 그건 그렇고, 이런 대규모의 병력이 요새 주위에 진지를 펼쳐놓은 게 신경 쓰이는군요. 망명밖에 남지 않은 요새를 다시 점령할 이유는 없고, 역시 버려진 요새에 무언가 있는 걸까요? 지금은 이 우리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이실리아 씨가 걱정이야. 안심하세요. 그 방법이라면 이미 생각해두었습니다. 좋은 묘책이 있나, 아일로트? 예, 슈발만 씨가 꼭 필요한 일이라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근소근. 뭐라고? 소근소근. 저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 방법이라면 능히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째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날 파렴치한으로 만들 수 있냐? 그런 역할이라면 자네가 해도 되잖아.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해서는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일 것 같아서요. 하긴 아일로트